자, 그럼 우리 이 종목 전문가에게 다음 날려드릴 종목. 네. 바로 뭐죠? 럭키 세븐님께서 텔레칩스 올려주셨습니다. 텔레칩스요? 텔레칩스. 아. 텔레칩스 가는데 18,1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은 7%니까 네. 뭔가 조금 사연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 아유, 약간 좀 이걸로 샀다 팔았다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저점 대비 100% 오른 주식이라 불안하네요. 네,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아! 아니 사실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높잖아요. 아니 가격이 지금. 그렇죠. 아 이거 한마디 들을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좀 작으니까 어쨌든 운용할 수 있는 폭은 좀 있겠죠. 자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텔레칩스 조금 정수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눈썹 위 정도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식 들어가서 불안해하는 그대여, 주식을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십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칩 관련주죠. 칩하면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이것도 여러분들 미스터 진단 이 종목 검색하면 진단 최소 3번 이상 나온 거 있거든요. 이건 저점에서 매수해서 갖고 가면 무조건 수익 나는데 어설픈 고점에서 매수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번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냥 흘러내리면 추가 매수 가능이고, 그러면 이건 진행자는 그 흘러내리면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고, 이거 밀리면 비극인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7,500원 정도에서 17,200원 정도 주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18,100원에 사갖고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무서워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거란 말입니다. 주식은 싸게 사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결론, 텔레칩스 이종복이가 칩 관련주에서 가장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고, 최근에는 AD 테크놀로지 쪽으로 넘어갔으나 지금은 다시 칩스앤미디어의 지분 플러스 텔레칩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부각이 되는 거고, 이거 보다 보면 신고가 기대형으로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